저는 스티바 A가 단종이 되어서 현재는 X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강현진입니다. 오늘은 좀 슬픈 소식을 긴급하게 전달 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원내서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티바 단종 소식입니다. 공문이 내려왔는데 한번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 제품 스티바 A 0.01%, 0.06%, 0.05%가 올해 8월 중에 단종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고요. 단종 시기는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정말 충격이죠. 왜 갑자기 스티바는 단종이 되었는지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공급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되어서 중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티바의 영상을 저희가 올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댓글 중에서 스티바가 품절이 돼서 못 샀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스티바 연고가 좀 단종을 앞두고 나서부터 품절이 됐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저도 거의 4년간 이 스티바의 연고를 계속 써오다가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는 우리 피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티바 A가 단종이 되어서 현재는 프로좀 A 크림과 20 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꼭 아셨으면 하는 게 이 연고를 사용하면은 기미가 완전히 없어지고 뭐 잔주름이 쫙쫙 펴지고 모든 피부에 완벽한 크림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체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이 대체품이 스티바의 성분과 비슷한 것인가 인데요. 스티바 A는 트레티노인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단일 성분이란 이 연고의 유효 성분이 오직 트레티노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외 연고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존제나 기타 첨가제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체품도 트레티노인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 나노팜의 프로좀 A크림, 더유제약의 20 크림,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태극제약의 아지나 크림이나 뭐 갈더마 코리아의 메타크닐 크림 등이 있습니다. 연고마다 제약사도 다 다르고 조제하는 방법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트레티노인의 함유량이 같다고 해서 모두 같은 효과와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제품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할 때도 항상 좀 제일 순한 제품 위주로만 사용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에 자극감이 심한 연고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어찌 보면 좀 큰 도전과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도를 하게 된 이유는 좀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하는 수 없이 계속 자외선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 광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노화가 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스티바 연고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서 광노화를 예방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처음에는 물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천천히 단계업해서 현재는 잘 적응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덕분에 현재는 피부의 탄력도 많이 좋아진 거를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위 두 가지를 고려를 해봤을 때 저는 이 제품 두 가지를 고르게 되었어요. 바로 첫 번째는 나노팜의 프로좀 A 크림, 그리고 더유제약의
20 크림입니다. 제가 이 두 제품의 차이를 좀 알고 싶어서 얼굴을 이제 반반으로 해서 왼쪽에는 계속 프로존 A 크림을 발랐고요. 오른쪽에는 계속 20 크림만 바르고 있었어요. 프로존 A 크림을 발랐던 부위보다 20 크림을 발랐던 부위에서 약간 각질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요거를 받아봤을 때 제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던 연고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좀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 달 정도 발라봤을 때 각질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연고들도 어느 정도 각질의 턴오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티바 A를 좀 장기적으로 사용했던 사용자로서 이 각질을 보니까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물론 막 자결감이 심하고 막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불편하면은 힘들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약간의 각질이 보이는 정도라면은 이것은 이제 트레티노인이라는 성분이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어서 효과가 있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의약품의 동등성 시험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래서 1차 평가에서 총 14개의 연고가 탈락을 하거나 취하가 되었고 3가지 연고가 남았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 연고를 저희가 시장에서 구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 프로존 A크림과 20 크림입니다. 이 연고들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제품들도 기본적으로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 시에는 소량, 뭐 예를 들어서 쌀 한 톨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고 피부를 좀 적응을 시키고 나서 천천히 용량을 증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좀 덥고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간 연고를 사용할 때는 외출 전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잘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해가 떨어지고 나서 취침 전에 사용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또 장기간 야외 활동이 있는 날 전날에는 연고 사용을 하루쯤은 쉬시는 것도 연고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용량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로존 A 크림이 가장 작습니다. 이게 15g이고 그 다음에 20 크림이 20g, 스티바 A가 25g 이렇게 용량은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사용할 때 그 입구에 좀 모양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저는 프로존 A 크림을 사용할 때가 좀 제일 편하기는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 프로존 A 크림의 끝이 좀 샤프한 편이어서 용량을 조절할 때 편했습니다. 그리고 20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 입구가 그렇게 프로존 A 크림처럼 샤프하지는 않아서 용량 조절이 조금 불편한 감이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스티바 A보다는 조절하기가 편했습니다. 프로존 A 크림보다 이 20 크림이 약간 더 노란빛을 띠고 조금 더 묽어요. 그래서 좀 발림성이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둘 중에 뭐를 고르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르지 못하겠어요. 아직 한 달밖에 사용을 안 해봤고 그 스티바 연고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사용해야 그 효과를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다시피 이 연고들도 좀 더 사용을 한 다음에 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은 한번 각각 제품들을 좀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개개인마다 피부의 좀 타입도 조금 다르고 그 실제로 이 각각 연고마다 들어가 있는 뭐 보존제라든지 기타 첨가제 이런 것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러한 성분들이 나한테 맞는지 이런 것도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나에게 맞는 연고를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스티바의 단종 소식에 좀 슬퍼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텐텐의 강현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